네, 동대문 공원, 홍인지문 공원입니다. 아, 지금 홍인지문 공원에 위로는 한양도성 성곽길이 쫙 있고, 정 가운데는 지금 한양도성 전시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죠? 박물관이 있고, 바로 앞에 동대문 홍인지문 보물 1호, 대한민국 보물 1호죠. 지금 뭐 바뀐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종로 문화를 보여주는 종로 도시 갤러리. 이번 달의 제목은 창신, 희망을 품고 희망을 그리다. 작품명이 그렇습니다. 창신, 희망을 품고 희망을 그리다. 창신동 마을 작가들이 아마 이걸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작품들이 각각 있고, 작가, 희망, 1등, 시작, 웃음, 행복, 로또, 만나, 만남, 사랑 등등 여러 가지가 꿀잠까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개성 있게 멋지게 모양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그 종로 도시 갤러리는 종로에서 약 4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길거리에 있는 아트 윈도우 전시장입니다. 바로 옆에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동대문 홍인지문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길이 예전에는 성곽으로 막혀 있었던 길이죠. 급히 가는데 차들이 빨리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비켜주세요. 개성있게 그림을 작품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각각의 작품들을 특별하게 구성을 해서 녹음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022년 희망의 마음을 캠퍼스에 담다라는 뜻이고, 무엇이든 예술이 되고 누구든 예술가가 되는 공간, 석고상을 캠퍼스로 사용해서 평면이라는 공간적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예술 접근을 작가들과 공유하여 입체적이고 통합된 예술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길가에 있는 유명해진 아트 갤러리, 동대문 외에도 여러 곳에 이것이 있습니다. 종로 1가에 동대문 홍보관 옆에도 있고, 사실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인지문 동대문이 바로 지금 야경에 불을 지폈군요. 조명등이 막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홍인지문 공원 앞에 있고, 홍인지문 앞에 있는 종로 아트 갤러리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반드시 꼭 눌러서 작품의 모습을 즐기기 바랍니다. 감상하시고, 더 좋은 게 있으면 평가를 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마디씩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종로아지TV 이호연 캐스터였습니다.